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3번, 14번 다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얘 fx는 x제곱이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 pn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fx와 만나는 점을 qn이래요. 그럼 여기가 pn이고요. 여기가 qn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13번과 14번에 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qn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점 qn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뭐,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 역함수 a2 곱하기 f 역함수 a 몇입니까? 9, 이 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또 pn의 y좌표도 알려줬다 문제에서 pn의 y좌표는 몇 걸음 하면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0,3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a는 뭐야? 3n 플러스 1. 끝! a는 뭐라고요? 3n 플러스 1. 동의하시는 거 맞죠? 아니, 높이가 똑같잖아. 0,3n 플러스 1, 1,3n 플러스 1, 2,3n 플러스 1, 뭐, 3n 플러스 1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a에는 뭐라고 그냥 바로 쓰면 됩니까? 3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a2라고 쓰면 되죠. 몇이에요? 2는요? 7이라고 쓰면 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리고 a9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 9, 27, 28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지? 그래갖고 이 문제는 사실 이거 구하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f 역함수 7 곱하기 f 역함수 몇이에요? 28 구하여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인버스가 보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바꾸고 싶어야 되겠지?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럼 얘 별이라고 해. 얘 달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f 별은 몇이라고 쓰면 돼? 7. 동의하심?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이거 한번 말해줘봐. f 달님은 28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fx에 대입할까요? fx가 x제곱이니까 x에다 뭐 대입할게요? 별 대입할 거지. 그럼 별 제곱은 몇 나온다는 거야? 7. 그럼 별은 몇이에요? 루트 7. 왜냐면 자연수니까. 아니 자연수래요. 양수니까. 위쪽에 있잖아. 그 다음에 달님 대입해볼까요? 달님 대입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달제곱은 맞죠? 28. 달은 뭐야? 루트 28. 맞죠? 별하고 달 다 구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루트 7. 달이 뭐라고요? 루트 28. 안 빨랐죠? 그래도 몇이라고 쓰면 돼요? 루트 7 곱하기 루트 28 이렇게 쓰면 되고 얘 7, 4, 28이니까 2 곱하기 7 해가지고 14 이러시면 되겠네요. 루트는 알아서 벗기세요. 잘 곱해서. 됐지? 안 어렵죠? 조금 이건 틀렸으면 좀 속상해야 되는데 14번 갑니다. 이게 근데 진짜 사물모의고사 볼 때 그런 느낌일걸? 잘 안 풀린다. 아 짜증난다. 이런 느낌인데 너네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애도 그렇다? 평균이 35점이에요. 37점인가 그랬을걸. 몰라. 하여튼 40점을 못 넘어요. 대한민국 문과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얘네 다 놀았을까? 안 놀았죠. 그죠? 얘네 공부했는데 잊고 나오는 거거든요. 너네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그럴 거라고요. 이상하게 안 풀릴 거라고요. 아직 수학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어? 근데 여기서 두 분류로 나뉜다니까 포기해. 뭐야 나 공부 더럽게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리는데 하고 포기하는 애들 있고 풀 수 있는 건 풀자. 녹아다라도 뛰자.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녹아다 뛰셔야 돼요. 의지의 차이 아닙니까? 의지의 차이? 인간적으로 50점은? 응? 이게 사람 마음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데 뭐야 배운 게 안 나왔네 이러면 다 안 풀려요. 근데 난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풀린다니까. 이거 사실 이거 집에서 혼자 풀면 못 풀 사람 없을걸? 응? 나중에 이런 현상도 생길걸요? 모의고사 시간에는 안 풀려. 근데 집에 가서 다시 풀면 잘 풀려. 이런 애들도 생길 거 분명히. 진짜로 시간만에 여유 있고 맘만 좀 편해지면 막 잘 풀린 애들 생길걸? 해설지 보면 뭐야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느낀 애들도 되게 많아질 거 점점점. 응? 의지를 가지시라고요. 난 풀 수 있다. 어? 안 풀리면은 안 배운 건 나오지도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응? 14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sn-tn입니다. sn이 뭔지 봅시다. 지금 rn은 직선 어려워. pn 곱하기 rn
네, 기울기, 직선, 기울기. 곱하기가 아니네, 직선.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돼 있고요. Y좌표 자연수. 자연수. 그리고 SN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PN, O, QN. 이렇게 돼 있고요. TN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PN, O, R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극한입니다, 이거. 극한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풀릴 수 있을 거란 가정하에 다음 시간에 극한 나가요, 내일. 알았죠? 이거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지금 이 상태로만 나와 있는 겁니다. 13번 잊으세요. 14번 문제입니다, 이제는. 됐지? RN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PNRN의 기울기가 음수래요. RN은 어디 위에 있는 점입니까? RN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RN은 이게 RN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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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RN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RN이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한 거래. PNRN이야 그게. 이게 PN이고 이게 RN이야. 이러면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안 쓰겠다는 거야. 나는 뭐인 것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N의 위치는 여기겠네? 라는 건 글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서 음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RN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점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이 기울기 음수. 여기까지 안 어렵죠? 이런 점 말하는 겁니다. 되는 거 맞죠? 그랬는데 문제에서 Y좌표는 항상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Y좌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놈의 Y좌표는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1, 2, 3, 4, 5, 6, 7, 8 이런 애들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삼각형 PN, O, QN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얘는 못 구하면 안 돼요. 이게 PN, O, QN 이 넓이 구하래. 됐죠? 파란색 넓이 구하겠습니다. 파란색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랑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 밑변의 길이는 알죠? 몇이에요? 3n 플러스 1이겠죠? 이만큼의 길이니까. 그럼 나 뭐만 알면 돼? 높이만 알면 되죠?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게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이 좌표 알 수가 없지. 하지만 y값은 알아, 이거에. 몇이야, y값은? 별 콤마 3n 플러스 1이라는 건 확실하지? 별만 구하면 이게 x값일 거 아니야? 여기가 별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별 대입해. 그럼 별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별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원래 풀만데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1만 쓸 거예요. 1사분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끌죠? 그러면 뭐예요? 루트 3n 플러스 1. 넓이 구할 거예요. 밑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몇이에요? 적어. 3n 플러스 1. 높이 요거 몇이야? 루트 3n 플러스 1. 이때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극한이니까 루트 나왔겠지 라고 생각해. 그냥 됐지? 이거야? TN 갑니다. 이게 문제지. 이 문제 풀 땐 이게 문제야. 이것까진 구할 수 있었어야 됐어. 얘가 문제거든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PN, O, RN이니까 PN, O, RN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랬어요. 얘가 제일 컸으면 좋겠대. 그죠? 최대가 되고 싶대. 아니 그러면은 설마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거 최대라고 할 겁니까? 아니죠. 이게 최대입니까? 아니죠. 얘가 얘보단 크잖아.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지.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 기울기가 왜? 만약에 이 삼각형이면 기울기가 뭐 돼? 0이라서. 이거보다 좀 아래에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이 되게 큰 거예요, 지금. 제일 큰 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밑변의 길이는 항상 3n 플러스 1로 일정하니까 높이만 길어지면 삼각형의 넓이가 클 거라고. 그죠? 근데 y값이 자연수래. 그럼 만약에 여기 10이었다면 이거 몇이라고 할래? 9라고 할 거잖아. 이게 초딩도 푼다고요. 근데 여기가 y값이 10은 아니야. 몇이라고 돼 있어? 3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이거 y값 몇이야? 3n! 무슨지 알아요? 3n이에요. 왜 흰색이 두 개 있을까? y값이 몇이라고 여기가? 3n! 됐지? 그러면 이 좌표는 달님, 콤마 3n이라고 하면 되겠죠? 달님이 얘야. 달 대입해.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달 제곱은 3n 이렇게 될 거라고요.
달리면 달리면 넌 누구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루트 3n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죠? 제일 컸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게요. 밑변 몇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3n 플러스 1 동일 할 거고요. 높이는 뭐라고 쓰면 돼? 이만큼의 높이니까 몇이야? 달림? 루트 3n입니다. 극한 때문에 못 풀었으면 여기까지 갔으면 맞은 겁니다. 사실 지금. 극한을 몰라서 틀렸다고 치면. 극한을 안 배웠어도 여기까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 빨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우선 풀어주긴 할게요. 얘. 얘를 sn이 마이너스니까 얘 2분의 1 3n 플러스 1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루트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너무 빨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얘랑 얘를 뺀 건데 얘랑 얘를 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로 똑같은 놈이니까 인수분해했어. 괜찮죠? 다시요. sn-tn이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건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했어. 이렇게 전개하면 너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너 나와. 그죠? 그러면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무한대분해 무한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까먹었어도 괜찮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풀 때는요. 유리화. 이거 세뇌당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유리화라는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루트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n이라고 쓰면 되고요. 짠짠짠짠짠 루트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n. 여기서부터 안 되면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부터 배울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니네 둘이 곱할 때 전개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냥 써. 루트 3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3n.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개하는 거야. 합차공식 쓰면은요. 2분의 1 3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합차공식을 쓰면은 이거 제곱 3n 플러스 1에서 요거 제곱 3n을 빼주면 되니까 수학 수학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그 루트 3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3n 이거 긴 거야 루트 알았죠? 그리고 2분의 전개 3n 플러스 전개 2분의 1 얘는 없어 1이야 어차피 1 곱하면 1이잖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분의 뭐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원래 풀이 뭐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빨리 푸는 애들은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지 않니? 선생님 얘가 한없이 커질 거고요. 2분의 1 따위는 미미하니까 티도 안 나요. 3n에다 1 더해봤자 티도 안 날 거고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둘이 더하면 뭐야? 루트 n분의 2 루트 3n이죠. 별 더하기 별은 2별. 달 더하기 달은 2달. 루트 3n 더하기 루트 3n은 루트 2 루트 3n.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2분의 3 n 된다고요. 그러면은 전개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루트 3의 n이라고 계산이 어렵네. 드럽네 계산이. 이렇게 될 거예요. 쓱쓱 이게 답입니다. 아람박박 쓰면 되겠죠? 아람박박 쓰면 뭡니까? 2루트 3, 4루트 3분의 3 이게 답이겠네. 아난 박박 맞죠? 유리화하면은 몇입니까? 4분의 루트 3 됐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은요, 루트 n이랑 루트 n이랑 만나서 n이에요. 15번 진짜 많이 들렸더라고요. 진짜 나빴어, 15번은. 15번은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교재는 문제랑. 몇 명 틀렸더라? 40% 맞췄어. 4명 맞췄네. 15번은요, 제 복습 영상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나는 왜 배웠던 문제조차도 틀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알았죠. 16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 보세요. 16번 문제 저. 문제 읽지 않습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그냥 가로 갈 겁니다. 나 뭐로 간다고요? 가로 갔어요.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제곱 아이고 k 플러스 1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가 다 찾은 거 아닙니까? 가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거 이항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끌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1배 k 플러스 1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항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에 곱하기 k 제곱 이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것 뿐이지 둘이 똑같아. 그죠? 그리고 더는 가 이렇게 될 겁니다. 가 찾았어요. 이 갑니다. 이 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의 시그마 시그마를 공부한 티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를 뺀 거를. 근데 이거 똑같죠? 똑같죠? 한번 확인해 볼까? 공부 잘했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라고 하면 이거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고요.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잖아요. 1항부터 10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빼면 뭐 남겠어? A10만 남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1대입한 거, 2대입한 거, 3대입한 거, 4대입한 거, 10대입한 거에서 1대입한 거, 2대입한 거, 3대입한 거, 9대입한 거까지 뺄 거니까 수학 날라가고 이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치? 이거 안 빨랐지? 여기 지금 설명. 그러니까 이거 봐봐.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거, 야! 1부터 M까지 대입한 거 뺀대! 뭐 대입한 것만 남겠어? n 플러스 1 대입한 것만 남겠네. 이거 안 되면 제발 이번 시간에 잡으라고요. 어? 뭐만 남겠다고요? n 플러스 1 대입한 것만 남습니다.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대입하면은 n 플러스 1에 제곱 2 갑니다. 이거 가예요. 되겠습니까? 확실히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바로 나갈 겁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가 찾았는데 얘는 지금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플러스 가. 봐봐 이거 지금 잠깐 얘 날려봐. 얘는 내가 지금 풀라는데 쓴 거예요. 지금 가는 찾았어. 지금 얘랑 얘랑 같다고 돼 있어 문제에서. 그죠? 그럼 여기 날아가면은 얘가 나야.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얘랑 같다고 돼 있다고요, 문제. 봐봐, 잘. 이놈이랑 같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가래.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뭐야? 납니다. 나 쓸게요. 지금 무슨 설명했는지 아니?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제곱이 납니다. 문제 보면은 얘는 얘인데 가가 똑같으니까 날려 이항해서 얘가 나겠지. 그죠? 근데 이제 문제 볼까요? 뭐 대입하래요? 가한테는 5 대입하고 나한테는 2 대입하래. 가한테는 5 대입하래. 가한테 5 대입합니다. m에다 5 대입해요. 5 대입해 뭐예요? 5 대입하면 뭐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에 7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5 대입해. 6, 6에 36. 끝. 가 끝났어요. 자, 나한테는 뭐 대입하라고 돼 있어요? 2 대입하래. 2. 그럼 여기다 뭐를 하는 거예요? 인을 하는 거잖아. m에다 인을 해. gm이라고 할 때 인을 하. gm이라고 할 때 인을 해. gm이라고 할 때 g2 구하래. 그럼 m에다 인을 하는 거잖아. 2는 거야. 그럼 2잖아. 그럼 1 대입해.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2 대입해.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를 2 대입한 거야. 3제곱 곱하기 2 대입한 거야. 2의 제곱. 시그마 그냥 전개한 겁니다. 안 풀리면 전개하라고 했잖아. 그지? 끝났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6 답 1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문제를 읽기 싫었던 겁니까? 17번에 어렵네. 그래요. 이건 어렵습니다. 17번 별표 치세요. 이거 인정. 어렵겠습니다.
중학교 도형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는 여러분 복습하세요. 중학교 도형 복습용으로 되게 좋아요. 맞죠? 21문만큼이나 틀렸네요. 놀고 있어요, 잠깐.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잠깐만 놀아요. 막 주관식 23번 틀린 사람 되게 많거든? 23번 왜 틀렸을까 보고 있어요. 나 미쳤었나봐 막 이런 거 보고 있으세요. 23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23번 뭔지도 모르겠네, 나. 첫 번째 중학교 도형 복습입니다. 갑시다. FM은 GM.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띵이거든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라고 하거든.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원 동글뱅이가 있고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걸 갖는 중심각 부채꼴 이각이 있고요. 중심각이에요. 이걸 원주각이라고 해요. 얘를 20도라고 하잖아요. 20도라고 했어요. 얘를 20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도예요? 4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지금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띵 관계에 있어요. 아셨죠? 그랬는데 이렇게 원을 남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 반원이에요. 무슨 원이라고요? 반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이만큼에 대한 중심각이 몇 도예요? 180도입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이게 몇 도라고요? 180도. 근데 아, 잘못, 이거에 대한 중심각도 180도일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점 이렇게 만들었어. 점 이렇게 만들었어.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180도죠. 그죠? 그럼 여기 몇 도예요?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거에 반띵 관계 있다고. 근데 이거 몇 도예요? 180도 지금 이거 몇 도겠어? 90도겠지. 너무 빨랐습니까? 그래갖고 반원 위에 있는 모든 점 잡으면 다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얘기예요. 반원 위에 모든 점을 가지면 다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직각삼각형이라고요. 반원 위에 있는 점, 삼각형들, 지름을 지나는. 됐지?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딱딱딱 지난 상태에서 이거 지웠어,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어. 여러분 눈에서 뭐 튀어나와야 돼? 잔상이 이렇게 남아있었어야 돼. 뭐 그리고 싶어야 돼, 바깥에? 원 그리고 싶어야 돼요, 알았죠? 이 점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싶어야 된다고요. 됐죠? 이게 무슨 림이야? 지름. 얘는 뭐예요? 외심이라고 해요. 무슨 심? 외심. 원이 있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항상 됐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입니다. 중2 때 배워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 갑니다. 보시면은요, 길이 같대. 길이 같은데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땅땅, 땅땅, 땅땅. 직각, 아니, 같고, 같고, 직각. 그럼 여기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죠? 길이비. 다시 이거 루트 2고요. 이거 뭐라고요? 1이고요. 이거 뭐예요? 1. 그럼 여기 몇 도겠어요? 45도. 이거 몇 도겠어요?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몇 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5도. 이거 몇 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5도.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이 같잖아요. 그죠? 90도는 이미 뺏어 뺏겼잖아요. 그렇고 자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몇 도예요? 45도죠. 그럼 여기도 몇 도예요? 45도죠.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이거를 평각이라고 하고 180도라고 하거든요. 각도기. 180도라고 하는데 몇 도 빠졌습니까? 90도 빠졌죠. 그럼 여기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됐지? 어머!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았네? 직각삼각형에 90도가 째려본 걸 빗변이라고 그래요. 무슨 변? 빗변의 중점이에요. 얘 지금. 땅땅, 땅땅. 빗변의 중점은 항상 무슨 심이라고요? 외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쭉 이런 원이 그려져야 돼. 지금 보이니? 원? 내가 일부러 그림 들어오실까봐 낙서는 안 했는데 원 보여요? 원 보이죠? 그럼 반지름으로 다 똑같다고요. 어떻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같다고요. 이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에 중점이 점 찍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원이 그려진다고요. 원이 그려져요. 원이 있는데 FM은 GM이냐고 물어봤죠. FM은 GM 맞습니다. 기억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자체가 어렵죠. 짜증나죠. 니은입니다.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을 외칩니다. 니은 삼각형 EFM 삼각형 FGM 됐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 중학교 진짜 싫다. 중학교 동안에 너네를 너무 괴롭히는데 A, B라고 있잖아요. C라고 이게 이렇게 있어요. 됐어. A, B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다 똑같죠. 왜?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높이는 이걸로.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밑변의 길이를 반띵했어. 밑변의 길이 뭐 했다고요? 반띵했어.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반의 관계에 있겠지. 이건 알겠습니까? 높이가 일정한다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예요. 이게 1대1이면 넓이도 반띵되는 거예요. 2대1이면 2대1인 겁니다. 높이가 일정할 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 봐보세요. 문제에서 삼각형 EFM 구해달래요. EFM, 이 넓이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 구해달라고 돼 있냐면은요, 삼각형 FGM 구해달래요. FGM, 이거 구하래. 누가 큰지 시합하래. 그죠? 감각적으로 노란색이 더 커 보이네? 이러면서 찍어야 됩니까? 위급할 땐 찍긴 찍어야 되겠지만,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밖에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90도처럼 보이잖아. 아니면 이렇게 시험지 귀퉁이를 딱 찢어요. 그럼 그게 90도거든요. 이게 딱 대봐. 90도네 이러고 풀면 돼. 진짜 시험이면 컴퓨터로 그리거든요. 수능은. 그러니까 각도가 맞을 거라고요. 알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얘가 동글뱅이 윽 동글뱅이 윽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직각이죠. 여길 내가 각을 별이라고 했어요. 여길 달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글뱅이 직각 윽 동그라미 직각 윽 이렇게 되니까 SAS 합동이거든.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거든요. 둘이 닮아 보이잖아. 아니 합동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윽이 있는 쪽이 달님이야. 윽이 있는 쪽이 달님이고요. 동글뱅이가 있는 쪽이 별님이야. 동글뱅이가 있는 쪽이 별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별 더하기 달은 90도라는 걸 알아. 몇 더하기 몇은? 별 더하기 달은 뭐예요? 90도예요. 왜? 이게 90도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니까 얜 빠지고 니네 둘이 더하면 90도! 이렇게 될 거거든. 됐죠? 이런 게 좀 지옥 같을 건 내가 알아요. 느낌은 아는데 괜찮아. 그래도 우선은 봐봐. 이해는 되잖아. 이게 180도니까 90도 빠졌으니까 얘가 90도라는 건 이해되죠? 근데 별 더하기 달이 90도인데 어머 이렇게 더하면 몇 도야 얘네도? 와 이거 90도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각은 180도니까. 거봐 90도잖아. 감각적으로 90도 같아 보였잖아요. 찍었어도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됐죠? 동글뱅이를 내가 A라고 두겠습니다. 미지수. 문제에서 A라고 뒀니? 설마? B라고 뒀네. 큰일 날 뻔했네. B라고 뒀어요. 이거 뭐라고 뒀어요? A라고 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A야. 동글뱅이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뭐야? B야? 미안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아?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이것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삼각형. 이게 A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 직각의 밑변 이거고 높이 이거니까 큰 놈의 넓이는 이 놈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얜 정리하면 2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노랑이는 얘를 이렇게 반띵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넓이는 뭐라고 쓸래 이거? 2로 나눈? 뭐라고 쓰면 돼요? 노랑이 넓이는?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되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b야. 그러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b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b제곱 더하기 b제곱을 2로 난 루트 씌운 거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루트 2b 될 거야. 얘는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니까 얘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루트 2 a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죠? 큰 삼각형의 넓이는요, 자 이거 구할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요거 루트 2b, 높이 요거 루트 2a 이렇게 되겠지. 그 이렇게 둘이 곱하면 2지. 약분될 거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난 지금 찾고 싶은 게 요놈이잖아. 요놈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지. 근데 이렇게 2등분 돼 있다? 그러면 이 전체 넓이의 파랑이는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반띵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반띵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ab라고 돼 있죠? 드디어 구했어. 뭘 구했냐면 파랑이 넓이 구했고 노랑이 넓이 구했어. 그죠? 근데 노랑이 넓이가 파랑이 넓이보다 항상 크대. 자, 이거랑 이거 보는데 뭐 떠올라요? 나 지금 이거래 크냐? 물어봤어요. 합이 곱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이 곱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합이 곱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이 곱보다 크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 아,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구나. 산술기아가 탁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4분 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이 크거나 같아요. 이렇듯 둘이 곱해. a제곱 b제곱 산술기아 둘이 더한 게 이렇듯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몇 배 했어요? 4분의 1배 했지. 4분의 1배 4분의 1배 할 거예요. 4분의 1 곱하고 4분의 1 곱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크거나 같고, 4로 나눠. 몇이야? 2분의 1에 얘는 ab라고 되겠지. 루트 벗어나겠지. 제곱 제곱이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머, 얘가 얘잖아. 얘가 얘잖아. 크거나 같겠네? 그러면 노랑이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네. 이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귿 갑니다. 디귿. FH의 길이가 6 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FH의 길이가 6 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FGM의 최대값. 혹시나 여기서 산술기가 생각 안 했어도 여기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아무 일도 안 튀어나. 지금 무슨 소리냐면 FGM이야. FGM. FGM 여기 구해놨다? 파랑이다? FGM이다? FGM은 2분의 1 AB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겁니다. 2분의 1 AB의 최대값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산술기와 평균.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FH가 6루트 이래요. 여러분 이 길이가 6루트 이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H가 6루트 이래. 6루트 2거든요? 근데 6루트 2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6루트 2거든요? 이게 6루트 2거든요? 이거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일 거예요. 다시요, 다시요. 36은? 아니네. 72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일 거야.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두 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아니면은 여기다 피타고라스 써.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똑같아. 그죠? 맞죠? 됐죠? 어! 큰일 났다. 괜히 했어 이 문제. 그럼 몇이에요 이거?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 얘한테 산술기야 쓸게요. 그거 나갔다. 2루트 A제곱 B제곱. 그러면은 얘 몇이야? 36이고 2로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B는 18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아니 얘가 36인데 2로 나누면 18 될 거고요. 얘는 AB잖아요. 그럼 AB는 항상 18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얘 제일 클 때가 언제겠어 AB가? 18이겠지? 제일 클 때 18일 거 아니야. 얘 제일 클 때 몇이라고요? 18이라고. 그럼 얘 몇입니까 답? 9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 도형이 취약한 문과 학생들의 특성상 이건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압시다. 직각삼각형의 비편의 중점은 몇입니다. 원주각을 두 배 하면 중심각이다. 힘들죠? 힘들어요. 와, 19번도 많이 틀렸네? 18번 해드리겠습니다. 얼른 필기하세요. 혹시나 3시에 수업 있으신 분은요, 떠나세요. 조용히 나가. 알았죠? 이건 하나만 그릴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제발. 됐어요. 됐어요. 생겼습니다. 이겁니다.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도형이 점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L1이라고 한대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LN이라고 하는데 이게 LN이야. 근데 이게 L1이겠지. 첫 번째 도형이 L1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두 번째 게 L2일 거고요. 그 다음 게 L3일 거고 이렇게 지나갈 거래.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갖고 무한대까지 LN 길이 구하라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 4라고 문제 나와 있고요. 그쵸? 이거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급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1마? 1마? R분의 A.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는 남아있을 거거든요. 혹시나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그쵸?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공식은 너무 쉬워. 1마 R분의 A 끝이라고요. 그러면 R만 잘 찾고 A만 잘 찾으면 답 나오거든? R이 뭔데요? 공비. A가 뭔데요? 첫째항. 이것만 잘 찾으면 답 나거든요. 얘 찾기 쉬우면 얘가 어렵고 얘를 찾기 쉬우면 얘가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문제고. 무슨 문제 알죠? 근데 공비 찾을 때 순수하게 찾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소린데요, 선생님? 여기에 산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고요. 여기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가 5래요. 이 밑변의 길이가 3이래요. 됐지? 둘이 닮았대. 둘이 뭐라고요? 닮았대.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길이가 뭔지 모르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비율은 5대 3이야. 됐어요? 이 산에 시냇물이 흘러요. 시냇물이 흘러요. 이 시냇물의 길이비도 몇 대 몇이야? 5대 3이야. 한 번 닮았으면 다 닮았다고. 여기에 나무 하나가 자랐어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의 길이비도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길이비를 구할 바에야 이게 5대 3이니까 그냥 5대 3이에요 이러면 된다고. 무슨 문제 알아요? 이 산의 넓이비는요. 무슨 비라고 했어? 넓이비는요. 25대 9입니다. 길이비가 A 대 B면 넓이비는 넓이의 단위가 뭐야? 제곱센티미터죠. 그래가지고 A제곱 대 B제곱이라고 하고요. 다 들어봤을걸? 부피비는 뭐라고 합니까? 세제곱센티미터지. A 세제곱 대 B 세제곱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 안 쓸 거야. 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넓이 부피는 안 쓸 거 아니야. 길이만 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내가 만약에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나무 길이 대 나무 길이. 찾으면 안 돼. 나무 길이. 바보 소리 들어. 그냥 이게 5대 3이면 얘도 5대 3이네 이러면 된다고. 됐죠? 공비는 5분의 3 이러면 돼. 큰 것분의 작은 거. 작아지고 있으니까. 3분의 5만 커질 거 아니야. 주대니? 지금 이게 너무 빠르니 설명이? 비용은 찾을 수 있겠지. 큰 것분의 작은 게 공비라고. 왜냐면 도형이 계속해서 작아지잖아. 두 배 하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배 하면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큰 것분의 작은 게 공비라고. 큰 것분의 작은 게 공비예요? 이 문제를 틀렸어도요. 이건 하고 틀렸어야 된다. 뭘 하고 틀렸어야 되냐면 중심으로부터 여기에 수선, 중심으로부터 수선, 여기 접한대 수선, 이렇게 그어야 돼. 다 직각이에요. 쓱. 직각. 아이고 이거 직각. 다 직각이네 뭐. 이렇게 됐어요. 됐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요. 원의 지름은 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은? 2라고 할 수가 있고 이만큼 뭐라고 하겠습니까?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나 이거 구하고 싶거든? 이거 단번에 구하면 천재 소리 듣거든. 하지만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할 땐 대각선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길이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근데 이거 마저 더 그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었어. 이 길이 몇이에요, 이만큼? 4죠? 근데 이거 한 변의 길이, 지름 몇이라고요? 2. 그럼 반지름 몇이에요? 1. 그러면 얘는 몇이야? 1이지? 어머, 그럼 이 길이는 몇이야? 3 이렇게 된다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2.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루트 2로 곱하면 얘래? 1대 루트 2?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얘겠지.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1대 루트 2는 x 대 3 이러면 되잖아. 좋아하는 거. 그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루트 2로 곱하면 얘가 나오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A1은 3을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3입니다. 유리 안 할 거야. 귀찮음. 선민이셈? 끝났잖아요. 첫째랑. 뭐만 찾으면 돼. 그 공비도 끝났어. 아, 무슨 끝났다고요? 끝났어. 두 번째 도형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보세요. 공비 찾는 걸 잘 봐야 돼. 공비 이렇게 생겼는데 휙 커닝. 여기에 착착착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럼 이게 두 번째 도형이겠지. 그럼 이거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과연 얘한테 몇을 곱해서 얘가 나올까가 공비일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친구를 보라고. 친구를 보라고요. 봐. 이놈을 데리고 있는 사각형이고요. 한 세트야. 다시. 두 번째 도형을 데리고 있는 사각형이 그림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됐지? 얘가 두 번째 도형의 대표 길이에요. 얘가 두 번째 길이의 대표 길이에요. 얘가. 됐죠? 첫 번째 도형을 데리고 있는 첫 번째 도형이 얘야. 첫 번째 도형 얘를 데리고 있는 사각형 얘를 대표 길이라고 해. 4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이게 4대 얘 몇이야? 루트 2대 3이잖아요. 다시. 4대 루트 2대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이 길이는 4구. 이 길이는 이 길인데 이거잖아요. 양변의 루트 2 좀 잠깐만 곱할게. 4 루트 2대 3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4 루트 2대 3이면 이것도 4 루트 2대 3이고 이것도 4 루트 2대 3이고 이게 되죠? 무슨 소리인지. 어? 그러니까 이게 기립이라고요. 안 된 사람 물어봐보세요. 큰 것분의 작은 게 공비라며. 큰 것분의 작은 게 공비라면 이거분의 이게 공비예요. R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 4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답 낼 거예요. 1마 R분의 A라고 쓸 거고요. 1마 4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 거고 이거 몰라도 돼. 지금 루트 2분의 3 나중에 다 훈련을 해드릴게요. 근데 느끼는 아시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위아래 루트 2 곱하겠습니다. 루트 2 빼기 루트 2 곱했어요.
루트 2 곱해서 약분 될 거고 4분의 3이라고 될 거고요. 루트 2 곱했어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아래 루트 2, 루트 2 곱했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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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개, 전개, 전개. 됐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끔찍하네. 끝까지. 통분할까요? 4분의 4 루트 2 빼기 3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1분의 3이라고 쓸 거니까 안한 박박. 몇이에요? 4 루트 2 빼기 3분의 4, 3, 12.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죠? 무슨 해야 돼? 유리화해야 돼. 왜 이렇게 끔찍하지? 유리하면은 몇이라고 곱해요? 4 루트 2 플러스 3, 4 루트 2 플러스 3 이러면 답이에요. 답 내겠습니다. 32에서 9배 몇이야? 23? 24? 3, 23. 32에서 9배에서 23분의 전개 48 루트 2 전개 플러스 36. 이게 답입니까? 답이에요. 19번이 절반도 못 맞췄어요. 19번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복습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걸 티내는 거 아닙니까? 응? 그 똑같은 문제도 못 맞추면 숫자가 바뀌면 맞추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숫자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유형이 살짝만 틀어줘도 더 못 맞추지 않겠습니까? 응? 복습 진짜 3번을 해야 돼. 나는 나 같았으면 10번을 한다니까요. 응? 산줄기아가 몸에 녹아 있어야 돼. 최대 최소가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 문제 풀 때. 응?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처 한번 입었으니까. 3월 9일에는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입어도 어쩔 수 없지, 사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근데 이왕이면 수학이 할 만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대대적으로 1등급 컷이 80몇 점, 재작년엔 70몇 점이에요. 어? 1등급 컷이 이렇게 났다고.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문과가. 응? 아니면 시험이 어렵던가. 19번 생략합니다. 틀린 사람은 크게 반성이라고 적어놔. 19번은 진짜. 해도 돼요? 얘 풀어 헤쳤으면 이렇게 되겠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됐죠? 그럼 나 얘만 알고, 얘만 알고, 얘만 알고, 얘만 알고, 얘만 알면 답 내겠네? 그죠? 어머, N이 1이네? 여기다 1 넣을 거야? 그럼 나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M이야, 지금? 그지? N에다 1 넣었어? N에다 1 넣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1 더하기 2분의 1에 뭐라고 쓸 겁니까? 제곱 마이너스 M의 절대값에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선 적지 말고 봐봐. 그러면은 얘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3이 제곱이니까 몇이라고 쓸 거야? 4분의 9 빼기 M이지. 땅땅.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대. 절대값을 씌워서. 근데 M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1부터 넣으세요. 1 넣으면 몇이에요? 4분의 5죠. 4분의 5잖아. 4분의 5가 4분의 5야 얜. 1 넣으면 4분의 5. 4분의 얘 몇이야? 2죠. 4분의 2가 커요? 4분의 5가 커요? 4분의 5가 크죠. 얜 탈락. M1 아니네. M에다 2 넣어볼까? 4분의 8? 동의하시죠? 4분의 8? 4분의 9에서 4분의 8 빼면 4분의 1?
절대값 쉬우면 이거겠지? 맞습니까? 아 2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몇 개만 해보면 돼? 갖다 봐. 다섯 개만 하면 돼. 진짜 이렇게라도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나였으면 이렇게라도 맞췄겠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걸? 이것도 하면 되고 이것도 하면 되고 이것도 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풀 거긴 한데 이렇게 풀라고요. 실제로.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풀어봐. 그게 더 와닿잖아. A2 N에다 2 넣으래. 2 넣어. M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러라니까. 그러면 될 거라니까요. 찾으면 된다니까. 근데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풀게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값 N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M이라고 돼 있고요. 얘 2분의 1이라고 돼 있거든요. 됐지? 절대값을 푸는 방법입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라고 알고 있죠. 사이 범위. 그러니까 이거 사이 범위로 적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N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M은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 맞지? 전개하겠습니다. 무슨 개 한다고요? 전개. 그러면 얘는 N제곱이라고 하고 이띠딩 하면 뭐예요? N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N은 2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뺄 거야. 숫자 꼴보기 싫어서. 빼요. 그러면 4분의 1 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4분의 1이라는 건 4분의 2니까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 쓸 거고요. 나 뭐 뺀 거라고 양변에? 3분의 1을 뺀 거라고. 3분의 1 되겠죠. 지금 나 혼자 있죠, 여기. 와, 힘들죠? 이게 안 될 정도까지 가야 돼,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3점 풀어주지도 마세요. 이래야 된다니까? 다시, 여기서 전개를 한 다음에 4분의 1을 내가 뺀 거야. 됐지? 근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 이거밖에 없어서 못 풀어요, 이쁘게. 근데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N도, 자연수야. M은 자연수야. 문제에서 강력한 조건으로 자연수를 줬어요. 강력한 조건으로 뭘 줬다고요? 자연수. 왜? 이거? 몇이야? 4분의 3이야? Yes, thank you. 이거 이해되나 봐봐. 자연수 제곱하면 뭐 나와? 그렇지, 자연수. 자연수에다 자연수 더하면 뭐야? 자연수. 헉, 거기서 자연수 빼면은요? 정수라고 해야지. 왜냐면 2 빼기 3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5 빼기 7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자연수 뺀다고 해서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 정수가 나올 거라고요. 무슨 수? 정수. 아,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도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7, 8 이런 애들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1 사이에 있는 애는 5밖에 없어. 다시 자연수 제곱하면 자연수고 거기다 자연수도 하면 자연수인데 자연수에서 자연수 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런 애들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1 사이에 있는 건 1은 안 돼. 마이너스 1도 여기 있어.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여기 1이, 0, 1이 여기 있잖아. 2 여기 있고 3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게 몇일까? 무조건. 0 끝! 이게 문제라고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구하고 싶었던 그거였지. M을 AN이라고 하지. M을 AN이라고 하지. 그러면 M만 구하면 되잖아요. M만 구하면은요. M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은 0이라고 쓸 거고 넘어가! 하면 M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제곱 플러스 N이죠. 동의하시는 거 맞지? 요걸! 무슨 N이라고 하자고? AN이라고 하지. 끝! 이 문제 끝났습니다. AN 구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이거 선생님이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다니까. 자연수에다 자연수를 더하고 자연수를 빼면 정수가 나온다. 이건 선생님이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부해두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런 긍지는 있었어야지. 다섯 개밖에 안 되네? 노가다라도 떼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기다 1 넣어보고 자연수 M 찾아야 되겠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AN입니다. N제곱 플러스 N. K로 바꾸면서 여기다 넣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로 바꾸면은 K제곱 플러스 뭐였더라? 코닝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답 알아서 구하시면 돼요. 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대망의 21번. 지금 이해됩니까? 20번 이해됐어요? 마음이 떠났습니까? 제길, 수학은 역시 날 배신했어. 이런 느낌입니까? 어? 풀 때 시간이 부족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족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있잖아, 잘 안 풀려가지고 포기하고 싶어졌었을 거 아니야. 사실 1등급 컷이 80점대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수능이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80점대 나오잖아. 울면서 뛰쳐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 안 풀렸거든 문제가. 92점이라고 하면 불수능이라고 해갖고 울면서 뛰쳐나온다고요 현재. 근데 80점대면 초불수능 아닙니까? 1등급 컷이 80점대가 나왔다는 거는 애들이 다 안 풀렸다는 거야. 근데 자기 체감상 지금 되게 안 풀린 거거든. 근데 이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니까?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다니까요? 100점짜리 1등급 컷이 100점인 시험이 좋습니까?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실수 한 번이면은. 1등급 날아가는데? 생각해봐. 1등급 컷이 100점이래. 방금 전에 1, 2, 3, 4번 틀린 애 몇 명 있지? 실수로 1번 틀렸어. 98점이지. 1등급 끝났어. 2등급이에요. 어디 가려고? 애들 다 100점인데. 어? 차라리 어려운 수능이면, 어려운 시험이면 이런 느낌, 내가 어려워? 애들은 죽어나겠는데 이러면서 풀라니까요?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어렵구나. 처음부터 다시 개념. 막 이러려고 하잖아. 언제 해서 언제 안 잘라고? 어? 지금부터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끝까지 풀겠다는 생각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 1부터 대입해서라도. 난 그런 애들도 차라리 멋있다고 생각해. 30번 문제를 1부터 다 대입하는 거야. 1대입, 2대입, 3대입, 4대입, 5대입, 6대입. 하고 막, 몰라. 나 지금 30번 문제 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런 식으로라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응? 이거 솔직히 국어를 여러분 잘할 테니까, 문과니까. 국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읽었으면 그렇구나. 다섯 개만 하면 되겠구나. 1부터 대입하면 되겠구나. 근데 안 했잖아. 왜? 20번이라는 위압값 때문에. 지금 풀 보아하니? 나 14번도 잘 안 풀렸고 15번도 좀 어렵고 16번도 어려우니까 20번 따위 제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딴 거 풀기도 어려워 이러면서. 이거 만약에 4번에 있었으면 풀었을걸?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이거를 딱 4번에 냈잖아? 그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뭐 미쳤나봐 나 4번이 안 풀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풀걸? 아 이거 대입하는 문제? 이러면서 좀 그지같은 4번이 나왔네 이러면서 맞춘다니까? 진짜 그런 애들 꽤 될 테니까 점수 정답률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20번에 있어서 그래. 이거 21번에 놓잖아? 더 많이 틀릴걸? 되게 신기하게? 응? 이번 3월은 더 쉽게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 어? 그 포기하지 마요. 응? 이게 지금 3시간 머리를 써서 모의고사를 본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해설을 해주는데 너네가 별로 안 틀렸으면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에 못 끝난 상태지. 그럼 2시간 정도 갈 거 아닙니까? 2시간 정도 가면 5시간은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폭발할 거라고요. 근데 견디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만 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 여러분 다시는 모의고사 안 본다니까? 떡볶이 먹지 그냥. 3월 모의고사 틀린 거 고치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왜냐면 다 망했기 때문에. 진짜로. 망친 시험이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다시 공부해야, 다시 하고, 다시 봐야지. 이렇게 하고 평생 안 봐.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서. 봤을 때 바로 끝내버리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좀 견디세요. 21번을 풀기 위해서 지금 잠깐, 머리를 좀 쉬어가긴 했는데, 21번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공집합이 되도록.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틀려도 되지, 사실. 괜찮아요. 알았죠? 틀렸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 듣고 이해했으면 여러 번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맞게 습득 시켜야 돼. 알았죠? 얘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를 초월해요. 자연수 A를 작은 순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지.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할 거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안 믿은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해놨어요? 예를 들어 a는 3일 때 a는 3은 x제곱 마이너스 1 a x제곱 플러스 2x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수음으로 a1은 3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해하라는 거지. 이해력 문제잖아. 너네가 이해해라, 문제 좀. 난 그렇게 생각해. 여기다 3을 넣고 넘긴 다음에 풀고, 3을 넣고 넘긴 다음에 풀고, 행복해하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 그래프. 이게 제일 좋은 풀이가 그래프더라고. 어? 어떻게 해요? 그래프. 잘 봐. 내가 얘를 그릴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릴 거거든? 근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릴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나 완전 잘 그림? 어, 핑크. 핑크로 그린다. 부러졌나 봐. 힘을 너무 줘서. 그러네. 초록이로 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얘를 x로 묶으면 x 더하기 x 플러스 2고,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됐다. 잘 그렸다. 조금 못 그렸네? 됐죠? 괜찮아, 괜찮아.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야. 자, 여기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초록이는 항상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건 맞지? 그쵸? 자연수 부분에서 x가 자연수이잖아. x가 자연수니까 x가 자연수 부분에선 다 초록이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거 맞지? 괜찮네? 그죠? 이제 이거야! 내가 y는 a로 파란색을 그릴 거거든? y는 a로 파란색을 그릴 거거든? y는 a 이거야!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y는 2! y는 3! y는 4! 이렇게 생겼다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a는 뭐야? 자연수잖아! 그죠? a는 1을 한번 그어볼까? 네, 그어봐요. 그럼 자, 여기 1일 때 환수값 뭐니? 좀 제대로 긋자. 1이면 뭐야? 쌈! 이렇게 될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나 긋는다. 3, 2, 1. 짠!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어, 선생님 왜요? 핑크와 초록이 사이에 파란색 자연수 그림이 샥 있는 점이 있으면은 그건 안 돼. 왜냐면은 그런 X가 하나도 존재하면 안 된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X가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이야, 그런 A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1일 때 이거 대입 1,1이잖아. 그림이 좀 이상하네. 1,1이잖아요. 1,1이잖아요. 이게 초록이랑 빨강이 사이에 있잖아. 그죠? 그런 X가 존재했잖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선생님? A가 2일 때라고 생각해봐. 이게 A는 2야? 어? 그럼 우선 여긴 버려. 여기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라고. 근데 여기 사이에 파란색이 지나가고 있잖아, 이쪽 부분은. 그치? 이 사이에 세로줄을 그어서 봐봐, 세로줄을. 그 지나가고 있잖아. 근데 존재해. X값이 뭘로 존재해? 1일 때 1,1이 존재하잖아. 그치?
X가 1로 존재하잖아. 1일 때 얘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 2는 안 돼. 선생님 3은요? 이제 잘 봐야 된다. 흰색으로 그릴게요는. 3!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그러면 자연수 X는 1부터 시작해. X는 1이야. 이 점은 초록이랑 만났어. 근데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무조건 초록이보다 아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탈락했지, 이미. 어떻게 하시는 거야? 죽고 싶구나. 살 수 있네, 지금? 이래서 해설 강의가 어려워. 2를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몇 나와? 여기다 2 대입해봐. 3 나오네. 여기가 2네. 여기가 2야? 맞잖아요. 2 대입하면 4에서 1 뺐으니까,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뭐 나와? 몇 나옵니까? 8 나오는 거야, 8? 그지? 그러면 봐봐. 2를 대입했어도 이 점인데, 이 점은 초록이랑 빨강이랑 사이에 있는 게 아니야. 빨강이랑 만났어. 그 3은, 3 뭘 봅니까? X가 3일 땐. 어차피 빨강이 아래도 있고, 초록이 아래 있으니까, 빨강이 위에 있는 건 이미 물 건너갔잖아. 4는, 말도 안 돼. 5도 안 돼. 6도 안 돼. 그러면 그런 X가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아, A가 3일 때, 그런 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A1은 3이다, 이런 거예요. 됐으면 좋겠지. 됐어야 되는데. 됐을걸?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똑똑해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죠? 여기 1이야. 여기 몇 나왔었어? 3 나왔었어? 여기가 2야? 응? 여기 몇 나옵니까? 없애버릴까? 21번 우리? 이러면 해야지 사고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찾고 싶은 자연수는요, X는 1, 2, 3, 4, 5, 6, 이렇게 X인데, 이런 X일 때 여기다 1 그어보고 2 그어보고 3 그어보고 4 그어보고 가로줄을 그을 건데요. 그 가로줄이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1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이 이때만 초록이랑 빨간색 사이에 있어. 얘네들이 다 지금 그지? 그지? 근데 이때 X가 1일 때 A는 1이면 있어! 여기가 2야. 이게 2거든요? X가 1일 때 이것도 존재해. 왜? 초록이랑 빨강이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3이 되면은 봤지? 답일 때 딱 불이 꺼지잖아요. 3일 때 어머! 초록이 아래야 없잖아.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X를 2로 갈아탔어. 2로 갈아탔는데 2일 땐 빨간이랑 겹쳐서 안 돼. 3일 땐 초록이 파랑이 빨간, 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저씨, 돼, 안 돼? 되는 거 맞아? 이거 집중해서 이거 이해하려고 하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맞추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어? 나라고 맨 처음에 됐었겠습니까? 내가 학생 때? 그 다음에 4를 해보잖아요? 4를 그렸어? 4? 4 이렇게 그었어. 4 그었다. 4, 4. 이게 몇이라고요? 4. 근데 1일 때는 여기랑 뭐야? 여기 있잖아. 1일 땐. 그러니까 안 돼. 왜? 이미 초록이를 이겨버렸어. 초록이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2일 때라고 생각해봐. 2일 때라고 생각하면 2점이거든? 2점은 근데 초록이보다는 아래에 있고 빨강이보다는 위에 있어. 오, 예스! 통과! 그럼 여기 근이 있으니까 X값이 2로 존재한다고. 2로 존재한다는 건 공집합이 아닌 게 아니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4 탈락. 5라고 해볼까요? 될 때까지 몇 번의 기회가 됐어. 선생님 5면은요. 1일 때라고 하면 X가 1이라고 쳐봐 자연수니까 여기 있지. 근데 얘는 초록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탈락이야. 초록이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탈락이야. 그럼 2를 넣어볼까? 2를 넣어보면 여기
걸리지? 초록이보단 아래 있고 빨간이보단 위에 있죠. 예스. 이런 게 있으면 된다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쉴까? 이것만 하고 쉴게. 쉴게 잠깐. 쉴게.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6 해볼까요? 6? 한 개라도 걸리면 안 된다고. 근이. 6이면 1,2 6이죠. 얜 안 됐지만 2일 때 여기 걸리잖아. 그죠? 7 해볼까요? 7? 7도 안 된다고요. 목소리도 삑사하자 이제. 7 안 되죠. 그죠? 초록이 아래 있고 빨간이 위에 있어서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8일 때 선생님 8일 때는요 초록이랑 만났어. 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었는데. 근데 X값이 없네.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 X값 3으로 몇으로? 3으로. 이게 3이라고. 3 대입하면 8 나와. 빨간이한테 3 넣어봐. 9에서 1빼면 8이잖아. 그러니까 3에 넣으면 2점인데 2점은 초록이보다 아래는 있지만 빨간이보다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치? 그 안 되는 거야. 헉? X3 안 되네? 그럼 4를 넣어봐. 4는 여기 있잖아. 이 점은 초록이보다 아래도 있는데 빨강이보다도 아래 있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빨강이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아무것도 없다고. 아. 두 번째 A값은 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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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 번째 A값 몇이야? 8. 야, 이거, 야, 이걸 왜 버리지? 아까 문제를 풀 땐 버려도 되는데 지금은 버리면 안 돼. 두 번째 A값이 몇이라고요? 8. A2는 몇이야?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쯤 되면 느껴야지, 여러분. 1 대입했을 때 몇 나왔어? 3이었지. 2 대입했을 때 몇 나왔어? 8이었지. 그 다음 몇이었겠어,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몇이었겠어, 초록이한테? 3, 3, 9, 3, 2, 6, 15. 여기 15. 이렇게 있을 거라고, 15. 동의하세요? 맞아? 그러면은 9는 돼. 9 될 거야. 왜? 초록이랑 빨강이 사이 여기 있으니까. 막 하다가 딱 이때 안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A값은 몇이겠어? 15. 그렇군요, 선생님. 규칙성이 그래도 발견 안 되잖아요. 뭘 발견이 안 돼?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2 넣은 거. 여기다 3 넣은 거. 그러니까 AN은 뭐 넣는 거라고 하면 되겠어? N 넣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N제곱 플러스 EN. 이게 끝입니다. 네, 옛날부터 그런 말 하거든. 수학의 꽃은 함수다. 함수의 꽃은 미분이다. 그림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안 돼, 부등식을.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이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는 거의 막 그냥 할만한데?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AN은 N제곱 플러스 EN이구나. 끝났어요, 선생님. 그래서요? 몰라요, 나도. 뭘 구하는지 몰라. 그거 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야, 우선. 이것만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문제 풀리다 순식간에 지워버릴 거야. 선생님, AN은 N제곱 플러스 EN이군요. 어, 맞아. 잘했어. 그래가지고요. 지금 시그마 뭐라고 돼 있냐면 N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뒤집을 겁니다. 오후후후 쓰. 힘을 내, 힘을 내. 쉽게, 쉽게. 이거 하면은 N제곱 플러스 E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거를 사람들은 급수라고 해.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급수라고 하거든요. 급수를 구하는 방법은 1단계. 배울 거야. 부분합을 구한다. 2단계. 거기에 리미트를 씌운다라고 주는 거예요. 1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합. 1단계 뭐라고요? 부분합.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K로 바꿔. 그럼 K제곱 플러스 2K분의 1이라고 될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길다, 논리과정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어머, 어머, 이거 분모가 이거 어떻게 덧셈을 해?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할 거거든. K는 1부터 N까지 K대의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인수분해할 거거든. 그럼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지. 분모가 곱골이네.
이항. 그치? 분리. 이항 정리. No. 이항 분리. 이항 분리라면은요, K는 1부터 N까지 뒤에서 앞에 거 뺀 것뿐의 분자 2분의 1만 있으면 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를 1부터 대입을 하잖아요? 그렇고 2를 대입하잖아요? 나 혼자 할래 이거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게 살고 죽고 살고 죽어서 죽고 살고 죽고 살아요. 내가 가운데 거 생략했어요. 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서 사라뜨렸어요. 이걸 1단계 부분합을 구한다. 여기 그거 한 거야. 막 촥촥촥촥 날리는 거 한겨. 그런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요, 거기에 리미트를 씌워. 2단계 부분합의 리미트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2분의 1에 곱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요, 얜 0으로 가고 얜 0으로 가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0. 그래갖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몇이에요? 2분의 3. 2분의 3에다 2분의 1 곱하면 몇이에요? 4분의 3이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나 혼자 했죠? 잘했다 다우마. 아니 이거 됐어. 이거 인정.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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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는 이것만 이해해 우선. 이거 나은이는 했고 이거 채은이는 인족했는데. 3분만 쉬자 잠깐만. 나가지마. 아, 화장실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와. 한번 해봐. 어차피 뒤에 몇 문제만 빨리 하고 끝낼 거니까. 채연이 이거 어디서 이해가 안 가? 함수로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네. 근데 그거 견뎌내야 돼. 네. 응? 나은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힘이 빠졌어? 모의고사 보느라? 1시간 4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에너지 너무 썼어? 너무 풀 거 다 풀고 남는 시간이 너무 부족,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길었어? 다음 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1시간 50분으로 할게. 그러면 1시간 40분이 짧아 보일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래야 된다니까. 21번이랑 30번 빼고 딱 풀면은 한 40분 남아야 된다니까. 풀어왔어? 좀 해줄게. 좀 이따가. 나 이게 작년에 내가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다.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 모의고사 없애버려야 돼. 왜 모의고사 만들어서 애들이 힘들게 해? 애들만 힘들게 하냐? 선생님도 힘들어. 모의고사 때마다 나도 맨날 밤새서 풀고. 어떻게 하면 모의고사 없앨 수 있지?
교육부 장관은 모의고사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 근데. 어? 뭐야?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죠? 뭐지? 뭐가 더 나 피우스 뭐 있는 중인가? 나 놀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수업을 앞으로 1시간 40분을 때려버릴까? 정다음이 앞에서 1시간 40분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더럽게 힘들다 막 이러면서 견디다가 나중에 딱 시험 보면은 괜찮아. 어, 할만한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어? 뭐 모의고사 어려? 어려웠던 거지. 1등급 코지 80 몇이었죠? 5였나? 84였나? 84. 84면 되게 어려운 거지. 애들 다 망친 건데. 그 전년도에 몇 점인 줄 알아요? 79인가 그러던데? 1등급이? 도망쳐 오지.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하네. 자랑스러워 아주. 28번. 28번 갑시다. 27번? 이거 너무 오래 시간인데 안 보이시죠? 27번? 순식간에 해줄까?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27번을 해드릴게요. 전체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번 갑니다. 피땡땡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X제곱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8이라고 되어 있고요. 할까? 명제 문제는 다 집합으로 풀 수 있다고 했지. 자, 이거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정도까지 그냥 돼야 됩니다. P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Q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P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R의 부분 집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는 R의 부분 집합이고 나 P의 여집합은 R의 부분 집합이고 P는 Q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P가 누구냐면은요, 얘거든요. 얘 풀 수 있죠. 얘 빨리 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거고요. 얘 4랑 2랑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4라고 인수분해 될 거고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 될 거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했고 x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그치. 근데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1, 2, 3, 4, 5, 6, 7, 8을 만족시키는 x값 뭐밖에 안 나와? p 뭐밖에 안 나와? 1, 2, 3, 4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응? 네. Q가 될 수 있는 거 말해볼까? Q는요. P는 Q의 부분 집합이니까 Q는 1, 2, 3, 4는 꼭 포함하는 U의 부분집합이에요. 여러가지 해석함? 그러면 1위 선택권 뭐예요? 난 들어갈 거야. 난 들어갈 거야. 난 들어간다니까? 나도 들어갈 거야. 넌 들어갈까 말까? 넌 들어갈까 말까? 넌 들어갈까 말까? 넌 들어갈까 말까? 몇 가지야? 부분집합의 개수 Q에. 몇 가지라고 해야 돼? 2에 4제곱까지겠죠? 체크 됐어? 2에 P의 여집합은 5, 6, 7, 8이라고 할 건데 여기 5, 6, 7, 8이야. 5, 6, 7, 8 도시철 동호사인가? 1, 2, 3, 4는 5, 6, 7, 8인가 그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R은 5, 6, 7, 8을 꼭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면 5의 선, R은 얘 선택 한 가지, 얘 선택 한 가지, 얘 선택 한 가지, 얘 선택 한 가지. 얘는 들어갈까 말까, 얘는 들어갈까 말까, 얘는 들어갈까 말까, 얘는 들어갈까 말까는 마찬가지로 2의 4가지라고 부분 집합이었어. 됐지? 그래갖고 여기 중에서 한 개 고르고 여기 중에서 한 개 고르면 되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돼요.
하고 16 곱하기 16 해가지고 몇입니까? 몇이야? 16 곱하기 16은? 그래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26번. 대망의 26번. 해야지. 안 하고 도망가려다가 딱 걸렸네? 몇 점짜리야? 4점짜리야? 껌이지, 껌. 26번에 별표 쳐. 지금 보니까 별표네. 왜? 왜 도망가려다가 지금 갑자기 별표 쳐서? 만나는 두 점이 PQ, PQ다. 삼각형 OPQN의 무게중심에 Y 좌표. OPQN.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좌표로 간다면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이니까 3분의야? 신발끈이라니. 이럴 수가. 넓이만 한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신발끈이라고. 구두끈. 3분의 X의 합, 3분의 Y의 합이 무게중심이야. 동의하십니까? 됐지? 이것만 보면 돼. 문제 풀겠습니다. 얘랑 얘 만나는 두 점을 사람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교점이라고 하거든요. 교점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실근이라고 했었죠. 교점은 실근이니까 무슨 립을 하면 됩니까? 연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지? 연립을 하면 되겠지. 연립을 할 거예요? YY 같죠? 그러니까 니랑, 니랑 뭐 하다고 하면 돼? 같아요. 라고 하면 돼? 같다고 할 거야. 같다고 할 거야. 같다고 할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1 X 더하기 n분의 4는 n분의 1 X 플러스 1. 이거 보아하니? 2차 방정식이요. 그지? 2차 방정식. 넘어가 넘어가 라고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2 X 플러스 n분의 4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했어요. 이 항에서. 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묶었습니다. 됐지? 이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3점이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걸 인수분해했으면 천재 소리 듣겠지. 난 안 되는데 지금?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됐지? 두근을 그냥 둬. 알파랑 베타라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 이랬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근각이수의 관계로. 휙! 4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근각이수의 관계로 a분의 c 해가지고 n분의 4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그지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 이 근을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베타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X값이야? Y값이야? X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하나 알파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 베타 이렇게 나온 거예요. Y값은 어떻게 구해? 알파를 대입하면 되죠. 무슨 입? 대입. 그러면 직선한테 대입해도 되고 포물선한테 대입해도 돼.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래? 조금 사소 고생하는 느낌 나지? 여기다 대입해야지 이쁠 거 아니야. n분의 알파 더하기 1이라고 쓰면은 그게 진짜 바람직하고 훌륭한 학생인데 이게 조금 어렵네. 그럼 뭐라고요?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 아니 직선한테 대입해도 되잖아. 대입해. 그러면 n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p의 좌표 알았다. q의 좌표도 알았다. o의 좌표는 뭐야? 원점이니까 0,0. 이거의 무게중심 구해달래. 이거 P라고 그래? Q라고 하고. 이게 P면 이게 Q겠지 뭐. 무게중심 구한다? 삼각형의 G, 무게중심, 그래비티.
구합니다. 다도에서 뭘로 나눠? 3으로 나눌 거야? 근데 나 이거 안 더할 거야. X값 안 더해. 왜? 덧셈 못 해. Y값만 더할 거예요. Y값만 더할 거예요. Y값만 더할 거예요. 0 더하기! 저거는 왜 저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쓴 거야? 바보 아니야. N분의 알파 더하기 N분의 베타 더하기 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왜 이거 안 했어요, 선생님?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해갖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그래. 무게중심에 Y좌표를 AN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AN인겨. 그지? 맞죠? 답 내볼까? AN은 3분의 1로 묶어내. 그러면은 N분의 통분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네. 알파 더하기 베타 어딨어? 여기 있네. 너 이렇게 쏙. 너.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N은 3분의 1 N분의 4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구해달래요? 리미트 맞죠? 몰라 리미트였어 내 기억으로. 리미트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극한 보낸다? 35. 어? 30이 그렇게 빨리 나와? 천재네 그. 아, 30을 곱해야 된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어려운데? 그죠? 어디로 가? 3분의 2에다 10, 30 곱하면 몇이야? 통분할게. 됐죠? 나는 왜 이렇게 암산을 하려고 할까? 암산도 그렇게 못하면서. 한번 벌 받아야 돼, 아주. 건방 져줬어, 사람이 아주. 아람박박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n제곱분의 4n 플러스 2. n제곱분의 4n 플러스 2. n제곱분의 4n 플러스 2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앞에 리미트가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면, 어머! 분모의 차수가 더 높네? 0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럼 3분의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답은? 3분의 2라고 쓸 수 있네? 근데 30을 곱하래요? 30을 곱하면은, 띵띵, 20.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됐습니까? 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갑시다 다음 문제. 좀만 힘내. 몇 문제 안 남았어 이제. 28번이랑 30번밖에. 29번 제가 풀어줬어요 옛날에. 기억이 안 나지? 29번 우리 했던 기억 안 나지? 18에서 내가 해줬는데. 안 나겠지. 맨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28번은 중요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28번 보면은요, fx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요, 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5개 쳐. x 더하기 6. 이렇게 되어있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gx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x 플러스 10, 합소함수, g 동글뱅이, f의 x의 시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유 레디? 고! 보시면은요 왜? 지금 죽겠어 오늘. 어? 강의를 몇 시간째 하는지 모르겠어. gfx의 시역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gx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선생님 gx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10인 직선이니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나 여기까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gx의 치역은 실수 전체야. 왜? 치역이라는 건 높낮이라고 하거든요. 쭉 아래로 내려갈 거고 쭉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치역은 뭐보다 컸으면 참 좋겠대?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아닙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높낮이야. 높아져라.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x값이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죠? x값이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1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치역이 무조건 어떻게 돼? 0보다 커. 그지? 근데 내가 방금 전에 한 얘기는 gx의 얘기야. 그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야? g
fx의 얘기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x자리에 뭘로 나는 거야? fx로 나는 거지. 맞습니까? 너! 이렇게. 아, 선생님, gx가 치역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에서 하고 싶다며. 그러면 이거 x를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fx로 바꾸라는 거니까 x 대신에 fx 넣으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오, 이게 다예요. fx 어딨어? 저기 있네. 으흠. 문제 풀 거야, 이제. 꿈이잖아, 꿈. fx는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림 그리거나. 선생님, 꼭 그림 그려야 되나요? 어.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 수학의 꽃은 그림. 함수다. 알았죠? 나 이거부터 그릴게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6이에요. y절편 6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래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커커커커커커커커 이것만 쓰는 거니까 넌 날라가. 너 이 자식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 이것만 쓸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지? 그리고 저놈을 봤어요, 저놈. 응. 선생님 어떡해요. 얘 망쳤는데요. 하지만 알아.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그지? 하지만 알아. YG의 편이 6이라는 건. 왜? X에다 0 넣으면. 그지?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야. 즉! 얘는 얘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건데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대. 마이너스 1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봐봐 축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방금 전에 내 삿갓을 끈을 끄 이런 거 알아요? 옛날에 교사 중에 누가 내 옷걸음을 풀었는가 막 이랬는데. 됐죠? 아니 꼭지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그림이 오른쪽을 날리는 거잖아. 얘 왼쪽만 살린대잖아. 그럼 최소값이 몇이야? 6이잖아요 근데 난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10이 딱 걸렸으면 좋겠다고. 얘는 6, 이거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6보다. 어? 그러면은, 오늘 그림이 꼭지점 여기 있어가지고, 꼭지점 어디 있어가지고요? 여기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0 어디 있어? 한 요 정도 있으려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림이. 아, 그래요, 선생님? 어. 이렇게. 동의하심?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얘가. 그게 무슨 점이라고 그래? 꼭! 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 그지?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y 값이지.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a 대입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6은 몇 나와야 돼? 잘했어. 마이너스 10 나오면 되는 거지. 꼭지점에 y 값이. 그러면 이거 전 국민이 사랑하는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넘어가면 몇이야? 아니 이렇게 넘어와. 아 머리가 멈췄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a는 몇이에요? 풀만 산대. 그지? 플러스 4일 때는 이쪽이 맞아. 근데 마이너스 4일 때는 이쪽이 생기는 거잖아. 그잖아요. x축 왼쪽에 있으니까 답 몇만 닿으면 돼. a는 몇이다? 4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했음? 했음? 얼마나 문제 좋아요? 문제 완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초아름답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0시를 넘겨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한 5분 정도는 풀어. 30분 껌이에요. 준비됐어? 머리를 이렇게 딱 비우고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다 풀어야 돼. 알았지? 어, 알았어. 내일 풀어. 내일. 괜찮아. 괜찮아.
나도 잘 거거든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자. 이거는 진짜. 나 이거 진짜 문제 좋은데? 나 이거 왜 교재에도 안 넣었을까? 게을러서 진짜. 좋은데? 함수에다 넣어야 되겠다. 알았지? 아, 나 작년에 다 풀었는데 저거. 어, 깜짝이야. 여러분, 30번에 큐트라고 써놔. 너무 귀여워. 난 이렇게 귀여운 문제 좋아해요. 갑시다. 보시면은요. fx는 2x-15분의 8x라고 돼 있고요. 와와 반가 반가 분수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a는 fn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n 넣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다 같이 되고 있죠? a는 그냥 여기다 n 넣으면 되니까 n 넣을 거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n-15분의 8n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 분수함수 나왔는데 뭘 안 그리면은 죄를 짓는 기분이어야 되겠어. 잘했어. 그래프를 그리면은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잘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난 그릴 거예요. 전분선의 교점 찾아. 빨리 함산해. 어, 구리네. 215, 4.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 점교. 2분의 15. 전능력으로는 7.5. 난 졸려. 여러분들도 졸리죠? 4. 2단계.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Y절편 몇? X에다 0 넣으면 Y절편 몇? 그렇지, 0. 마이너스 15분의 0이니까 0이지? 끝! 뭐가 끝인데요, 선생님? 그냥 끝! 그림 끝! 집에 가자! 이제 이것만 풀면 돼!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an 땅땅땅 73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네. 선생님 이게 뭔데요? 내가 그린 그림이 모기긴 그린 그림이 아니고 분사함수의 그린 그림이잖아. 그래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힘든데 이상한 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1넣으면은요 여기다 1넣으면 되겠지. 그거 Y값 그게 A1이야. 알았지? 넣어볼까? 어, 네 넣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Y값이 A1이야. 됐죠? 다 넣어서 더하면 돼? 계속 더하면 되잖아 73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시간 이게 그래서 1시간이 남으면 가능한 거야. 알았죠?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푼 게 종답률 얼마나 높은데요 이거. 진짜로 진짜로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뭐 나와? A2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3을 넣으면은 이게 A3야.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잘 봐야 돼. 여기 6이 있을 거야. 선생님 왜 여기 6이 있어? 여기 7.5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게 A6거든? 그 다음에 7을 넣을 때 여기야. 동의하시죠? 와 이제 잘 봐야 돼. 7을 넣잖아? 이게 A7. 근데 분수함수는 무슨 대칭함수예요? 7.5가 작지 않아요? 바꾸겠습니다. 뭐 그런 예리한 질문을 예리한 대답을. 그래갖고 저 완전 틀릴 뻔한 걸 채연이가 저를 살려줬어요. 8! 이렇게 될 겁니다. 어 민망해라. 됐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큰 실수로. 됐죠? 근데 분수함수는 무슨 대칭함수라고요? 점대칭함수. 어우 죽일까 다들? 보시면은요 아니 봐봐 여기 만약에 내가 1 넣었을 때 전분선의 교점이 0,0이야 1 넣었을 때 3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재니까 이거 맞춰봐. 마이너스 넣으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3 나오지. 그지 그지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 간격만 똑같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 확실하지. 잘봐잘봐 잘 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밟아
아, 뭘 밟아. 8을 넣으면 이만큼 나오거든요? 응? 그리고 7을 넣으면 이만큼 나올 거거든요? 예스?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더하잖아요? 그러면 딱 얼마만큼 나오려가냐면은 파란색, 흰색 이 길이만큼 이 길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날라가. 이럴 수가. 다시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0.5만큼 간격이고 여기서 0.5만큼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칭일 거라고요. 원점대칭. 원점대칭일 건데 나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같다고.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같다고. 대칭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좀 이동됐잖아. 그지? 헌데 여기는 마이너스 거고 여기는 플러스일 거니까 퉁! 퉁! 날아갈 거라고요. 그러면 남는 건 얼만큼 남아요? 8. 됐음? 됐어요? 좌우 대칭. 어머!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A 7과 A 8을 더하면 뭐 나온다고? 8. 근데 A 6과 A 9를 더하잖아? 뭐 나와? 8 나오겠지. 왜요 선생님? 여기가 9고 여기가 이게 몇이었어? 7이니까 6이겠지. 6인데 또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달님이면 이게 달님이야.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날라가. 그럼 얼만큼 나와? 8 나온다고. 의심스러우면 대입해봐. 진짜 8 나와. 그러면요 A5랑 뭐랑 같겠어? A11이랑 같을 거고 A4랑 A11이랑 8일 거고 A3이랑 A12이랑 8일 거고 A2랑 A13이랑 8일 거고 A1이랑 A14랑 8이겠지. 안 썼어도 사실 이거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8이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7, 8, 7에 63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14항까지도 하면 얼마 나와? 7, 8에?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63이라고 했니? 죽어야 돼 아주. 7, 8에 56 나오는 거야. 간다. 가자, 가자. A15 뭐 할 거야. 나 얘 하나 얹을 거야. 숟가락 얹을게요. 15를 넣으면 15 넣자. 같이 암산하자. 15를 넣으면 30에서 15를 빼면 15라고 할 거고요. 15 곱하기 8 곱하기 15니까 몇이라고 쓸 겁니까? 쓱쓱 해가지고 몇 나옵니까? 8 나옵니다. 8 얹었어요. 아직 73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애매. 좀만 더 얹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아 A16을 얹겠습니다. 16을 얹겠습니다. 16 넣으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32에서 15 뺀 거니까 17이라고 쓸 거고 8 곱하기 16. 와 이거는 오마이갓 몇이에요 이거? 어? 8점 확실해? 널 믿는다. 그러면은 얘가 8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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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현재 64인데 64에다가 오! 72점 얼마 얼마 이러겠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여기다가 A17 얻는 순간 뭐하겠어 저거? 뛰어넘겠지. 8보단 크니까 16탑 됐죠? 봐봐. 1부터 16까지만 넣으면 답 나온다고요. 17까지만 넣으면.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 1시간 40분 길다며. 진짜로 28문제 풀면 1시간 남는다니까? 대입해서 푸는 애들 진짜 많다니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